동아일보 사주 딸의 입학 비리 의혹,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죠. 바로 평가위원회 필적입니다. 평가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학생의 내신 점수, 학교 활동 같은 서류를 심사한 게 이 서류 심사 평가서고요. 네, 그리고 이건 면접을 하면서 평가한 서류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평가위원 한 명이 평가를 하고 사인을 한 건데 말이죠. 네, 이게 그 문서에 적혀 있는 글자인데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재능은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격할 때 성자와 아래 성적할 때 성자가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씨처럼 저의 눈에는 보이는데요. 네. 뭐 제 눈에도 엄연히 다른 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가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가 맞다면 이게 조작이 됐거나 바꿔치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필적 감정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PD수첩은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같은 사람의 서명이 맞는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모음 자체를 이렇게 짧게 구성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별 면접 평가표에 있는 거는 이 자를 상당히 모음을 길게 이렇게 기재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요. 1획을 구성하고 2획을 이렇게 쓰시는 좀 특징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 개별 면접 평가표에 있는 히읗 같은 경우에는 1획을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2획을 쓰시고 2획과 3획을 연결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 서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동일인이 작성한 걸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양도 형태도 다른 글자와 숫자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제3획 필적이 맞다면 입시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둥글게 글씨가 바뀌었다? 이거 저는 사실 오늘 충격.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지라고 보면 답안지를 낸 다음에 내가 낸 답안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가 보관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있을 수 없죠. 필적이 바뀌었구나. 이야, 심각합니다. 이거 윗사람들 누가 이제 이거를 주도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유령평가표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면은 문서 명의까지 도용해서 작성한 거면 끝 아니냐고요. 이러고도 정당하게 심사한 거라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한화고 편입학 평가위원은 당시 입학부장이었던 이모 선생 그리고 조모 선생 두 명이었습니다. 평가 서류를 작성한 제3의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 확인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림 끝에 이모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이게 선생님 글씨가 맞으세요? 선생님, 근데 입학 홍보부장이셨는데 그때는 정말 모르셨어요? 필적이 다른 거죠, 선생님? 선생님, 한마디만... 최근 이모 선생은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가 사인을 한 게 그렇게 다른 걸로 돼 있는지 자기가 봐도 그때 자기 사인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거를 부장이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다. 모를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또 그 심사자도 또 자기 없고. 그러니까 입학 부장이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해요? 그 관리를. 동아일보 사주의 딸과 2.35점 차이로 떨어졌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고 편입학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죠. 나랑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한때 한화고등학교는 꼭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을 받고 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은 학교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3의 필적이 의심되는 평가 서류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분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소름이네. 좀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니까. 편입학 당시 이 학생의 서류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반장은 매년 했고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3년 다 학교 반장을 했었어요. 그녀는 제작진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와 하나고 측이 평가한 서류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고가 제시한 내부 심사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 자체만 가지고 놓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임원 경력도 충분하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임원 경력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은 임원 경력과 활동 사례입니다. 중학교 내내 임원을 놓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활동도 눈에 띕니다. 이 내용으로 미뤄봤었을 때 중학교에 기록한 내용으로 미뤄봤었을 때 이 정도 사례라든지 리더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정도 학생이라면 B그레이드가 아니라 A그레이드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근데 이걸 떨어뜨려놨더니 이게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가위원들은 리더십에서 각각 1점씩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한 애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점수를 줬고 얘 같은 경우는 점수를 깎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종합평가표를 보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탈락자의 점수는 내리고 동아일보 사주 딸의 점수를 올렸을 거라는 의혹. 제3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입시에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하나고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실장님 되세요? 아니요, 저희 직원이고요. 아, 예. 하나고 측은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서를 건넸습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입시 문제가 불거진 6년 전에도 학교 측은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부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부정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지요? 교감 선생님으로서 책임 의식 못 느낍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하나고등학교 교장을 교장으로 오게 된 이유는 저는 2007년도에 짧게 대답해 주시죠. 예, 저는 해방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42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학교 측의 비리를 고발하고 양심 선언을 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조작한 거죠. 떨어진 아이들 올렸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2019년 편입학 의혹을 폭로한 글을 동아일보가 형사 고소했습니다. 언론 지망생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 딸에 대해서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나 이제 뭐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그런 공익제보자 선생님을 고소로 맞대응을 했었거든요. 동아일보의 목적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끔 입막음 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고소 카드를 계속 꺼내는 거고. 의혹이 불거졌지만 하나고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후 동아일보 사주에 따른 하나고를 졸업했습니다. 진짜로 그걸 받았으면은 지금 제가 완전히 그냥
사님을 당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특정 언론사에서만 저를 비판하고 있고 그것만 보셔도 이게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딸의 편입학 과정에서 아버지의 개입은 없었을까? 동아일보 김재우 사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일본 때문에 산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산에 안 계세요? 네. 아, 그러면 언제쯤 들어오세요? 그건 저희도 따로요. 동아일보 측은 하나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특혜를 입었다고 하면 특혜를 입는 과정은 무엇일지.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한 명 곱아서 이 사람이 예쁘니까 특혜 줄까 이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다른 뭐 이득이나 힘들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이제 죄질은 정말 나빠지는 거니까요. 이 수상한 평가 서류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015년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었고 검찰에서도 1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상한 필적의 주인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애초에 입시 비리의 핵심은 누가 그 혜택을 입었냐 여기서 출발합니다. 면접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추가 점수를 받은 게 확인됐고 시행 세부 계획 이상의 내신 점수를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이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동아일보 사주의 딸입니다. 대한민국 최상위층을 자랑하는 동아일보 사주 가문. 아버지는 동아일보 사장, 외할아버지는 고 이한동 전 총리, GS그룹의 회장이 이모부이며 숙모는 삼성가의 둘째 딸 이서연 씨입니다. 그 가문 자체는 그 어떤 가족 이 혼맥이나 여러 인맥으로 얽힌 그 사회적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호 사장의 인맥 중엔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세워진 하나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립형 하나고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이사장.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고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당시 이사장이 고려중앙학원 이사도 2012년부터 이제 역임을 했었는데 그때의 이사장이 이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인 거죠. 그러면은 그 둘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청탁 의혹이 과연 없었을까? 2012년 5월 고려중앙학원재단 이사장이 된 김재호 사장. 같은 시기 김승유 전 이사장은 고려중앙학원재단 이사로 임명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 사이인 김승유 전 이사장.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회장이기도 했던 그가 하나고 이사장 시절 하나고 비리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교사에게 조용히 떠나라, 투쟁하겠다는 거죠. 못 견디게 해드리죠. 이런 발언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가 편입학 비리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사의 관계로서 좀 뭔가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것도 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로서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참아할 수 있겠어요? 같은 학원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학교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무슨 경영대 공문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김재호하고 밀접한 관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김승유가 이제 페이버를 준 거고 준 거를 이제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통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이걸 진행했고 이제. 여전히 둘은 이사장과 이사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재단의 이사는 어떤 겁니까? 족벌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학교를 소유할 수 없는데 뭐 어디를 통해서 소유를 합니까? 학교 재단을 통해서 소유를 해요. 그 재단은 누구의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이사장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김성열 전 이사장과 같이 고려대 중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로 알고 있고 고려대 인맥으로 묶여 있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죠. 김승효 이사장은 자진 사퇴하라. 2015년 11월 검찰이 하나고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인 2016년 10월 31일 김승효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다음 날 김가경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75년 검사로 임관한 그는 제32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김가경 현 이사장은 검찰 동우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나 뭐 부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위 권력과 관련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부정 행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는 뭐 그분들과 연관돼 있는 그 어떤 바운데리 내에서의 수사에서의 어떤 뭐 외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학원은 여러모로 참 특별한 학교입니다. 그가 한학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뒤인 11월 30일. 담당 검사가 한학고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2019년 10월 정교조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재우 사장과 김승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고발인 조사를 나갔었는데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뒤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요? 1년여 정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평가위원 두 명을 불러서 이것이 당신의 필체인가 확인하는 작업들, 이거 정말 기초적인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조차를 안 했던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왜 1년이 넘도록 기본적인 조사조차 안 했던 것일까? 고발 접수만 지금 그게 아마 일부에 있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게 아마 고발 접수만 일부에 됐다가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당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고발 접수만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수사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검찰이 손을 놓고 있던 한학고 사건이 다시 떠오른 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교육청에 국정감사가 있던 날. 교육감님. 예. 이 전형 평가표 이거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육안으로 봐도 명백히 다른 필체인데요. 한학고 편입학 서류의 서명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유력 언론사 사주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21일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선생님이죠? 선생님 저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저기 네? 선생님 저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저 다른 실적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검찰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수상한 실적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의 사건은 수사 기관이 1번은 의지, 2번은 시간, 3번은 능력인데 이당 2015년에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검 형사 5부. 그런데 결재 라인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김도균 검사가 현재 서부지검의 차장 검사입니다. 일종의 의식을 공유하잖아요. 검찰의 무오류 신화. 우리는 오류 없다. 완벽하, 공정하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뭐
내 선배, 후배 뭐 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어서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그냥 캐비넷에 처박아놓고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사건인데 유리한 사정만 모아가지고 불기소 결정문 쓰기로 마음먹은 사건인데 그걸 왜 굳이 증거를 확인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까? 한화고 편입학 비리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혹시 나 그때 담당하셨던 검사님이 지금 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같은 결론을 좀 도출하신 건가 이미? 그러시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그런 부분 고려 없이 그냥 법과 원칙에서 철저히 수사합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동아일보 사주의 딸은 한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소중한 기회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쉽게 사네 이런 생각도 들긴. 잘 조사를 하고 잘 밝혀내서 잘못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게 하고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게 그렇게 바뀌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한화고 편입학 비리는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재수사 중입니다. 필적 조사와 상식적이지 않은 평가 점수들, 과연 여기에 부당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겁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동아일보 사주와 그 딸이 얽힌 사건을 저희가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흔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거대 언론, 사학재단, 그리고 검찰이라는 우리나라 권력들이 카르텔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면서 공생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입시와 입사에서 반칙이나 특권층의 특혜가 당연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상식입니다. PD수첩에서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당시 속초함에서 복무했던 장병을 찾습니다.